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의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공개특강 핫조이 2탄입니다. 1탄을 못 보신 학생들은 선생님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개특강을 클릭하면 1탄이 있을 거예요. 1탄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오늘은 2탄입니다. 2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준비했어요. 왜 욕먹을 각오를 한 거냐? 로피탈의 정리를 알려줄 거거든. 참 이게 내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 사실 현장 강의나 선생님 현장 강의나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이 로피탈의 정리는 없으면 안 돼. 왜냐면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을 해줘. 하지만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입장, 그리고 나도 물론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막 쓰진 말라고 해. 하지만 여러분 알걸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도 모르진 않아. 그래서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빨리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버린다고. 그래서 나는 로피탈의 정리를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특히 서술형에는 못 써요. 왜냐면 이게 대학교 과정이어서 그래요. 객관식이 나온다면 빨리빨리 사용해서 계산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알려드립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그지? 이미 아는 사람들은 그냥 팍팍팍 쓰면 돼.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특히 센스 있는 문제풀이에서도 선생님이 알려주죠. 왜냐면 여러분이 경험해봐서 알잖아.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모르는 학생들이라면 이번 이 핫조이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알아두시고, 학교 시험에 등장한다면 이건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오니까 빨리 사용해. 알겠죠? 빨리빨리 사용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고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선생님, 로피탈의 정리가 뭔가요? 쉽게 얘기할게요. 0분의 0꼴이에요. 로피탈의 정리는 0분의 0꼴이라고. 리미트를 받았을 때 0분의 0꼴이에서 쓰는 거야. 0분의 0꼴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 결과는 짠! 미분처, 위아래를 미분쳐서 극한을 계산한 결과랑 같다. 이게 로피탈 정리예요. 다시! 일로 와봐. 야, 이런 거 있지 않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맞아요? 뭐 이렇게 해볼까? 플러스 이렇게. 이거 여러분 계산할 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 알죠? 1을 대입하면 0분해, 1을 대입하면 0꼴이에요. 그럼 얘 답을 낼 때는 우리가 인수분해하고 약분해도 되지만, 짜자잔, 우리는 로피탈에 정리했어. 0분의 0꼴이니까. 그리고 얘를 구해달라는 건 수렴하니까 구해달라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위아래를 미분치세요. 위아래를 미분 치세요. 미분을 치세요. 미분을 치신 다음 극한을 받으세요. 극한을 받으세요. 자, 정답입니다. 확인해볼까? 원래 정석풀이는 x-1, x+3으로 인수분해가 됐겠죠. 그럼 x-1이 약분되고 1이 대입되면 4다. 선생님, 비슷한 것 같은데 속도가? 아니야. 엄청 빨라. 내가 이건 단편적인 예만 보여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0분의 0꼴일 때 수렴하는 값을 구하고 싶다면 분자분모를 미분친 다음 극한이 들어와서 계산된 결과랑 동일하다. 알겠죠? 여기서 하나만 더. 여기서 하나만 더. 아우, 이것도 원래 가르치면 안 되는데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좀 팁으로 알아두세요. 이 로피탈 정리를 좀 잘 쓰려면 요 미분법까지 알아둬야 돼. 일명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다. 얘들, 합성함수라는 건 뭔가 껴들어간 느낌. 뭐라고? 뭔가 껴들어간 느낌. 즉, 봐봐. G 합성 fx다. 뭔가 이렇게 어떤 함수에 껴들어간 느낌이야. 누가 껴들어갔어? 요 fx가 껴들어갔잖아, 이렇게. 얘를 미분하는 건 어떻게 할까? 얘를 미분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얘 손바닥이라고 생각해봐. 겉에 거 미분해요.
겉에 거를 미분해요. 이렇게 곱하기 손바닥 껴들어간 놈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준다 이거예요. 물론 안에는 손바닥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겉에 거 미분 그리고 안에 거 나와서 속에 거 미분. 그래서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 외운다고. 자, 몇 개 짠 연습 한번 해볼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2x-5에 10제곱을 미분해봐. 할 수 있을걸 이거? 껴들어간 거야 이게. 겉함수가 x12라는 겉함수예요. x의 10제곱. 겉함수를 미분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 2x-5 합성된 걸 미분하는 거야. 겉함수를 미분해라. 겉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안에 껴들어간 놈. 껴들어간 놈 한 번 더 미분해봐. 미분하면 2죠? 그걸 옆에다 곱해줘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봐봐. 이것도 합성된 거예요. 왜? 3x 플러스 5가 껴들어간 거니까. 얘도 f라는 것 안에다가 저 3x 플러스 5가 껴들어간 거야. 그럼 얘 미분해봐. 껴들어간 놈. 손바닥으로 가려. 겉에 거 미분. 겉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이렇게 곱하기. 안에 놈 미분. 안에 게 3x 플러스 5였는데 얘를 미분해봐. 그럼 3이다. 이렇게. 아,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은 껴들어간 놈의 미분인데 그 껴들어간 놈이 있다면 겉에 거 한번 미분하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하기로 써준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알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천천히 한번 보자. 함수의 극한 파트 가면 아주 대표적인 문제죠. 여기서 여러분은 요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거 요 좀 중요한 문제고 유명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일단 x분의 1을 t로 치환해버리죠. 그럼 리미트 원래 x가 0으로 가고 있어서 0으로 가고 있었으면 0분의 1 0분의 1은 무한이 돼버리죠. 작아진 것분의 1이니까 전체가 커지니까 그럼 t는 무한으로 간다고 써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x분의 1을 t로 바꿨지? 그럼 여기를 모두 다 바꿔줘야 돼. 자, 모든 건 다 t에 관한 문자로 다 바꿔주는 거야. 정신 차리고 일로 와봐. 짠. 여기가 그럼 x세제곱인데 x는 t분의 1이잖니. x는 t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 t세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x세제곱 그럼 얼마야? t세제곱분의 1인데 ft 이렇게 완성. 그거 빼기 1이다 이렇게. 자, 요거 정리를 좀 해야 돼. 정리하기 위해서 위아래에다 t세제곱을 곱하죠. 이렇게. 위아래에다 t세제곱을 곱해줘. 위아래 t세제곱을 곱하면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가는데 봐. 짠짠짠짠 t제곱 더하기 짠짠 1. 얘랑 얘 곱하면 노란색 ft 마이너스 몇 t 세제곱 이렇게 나와. 그 결과가 오다라고 알려줬어. 그 결과가 오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여야 돼요. 근데 오라는 것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ft의 생김새를 알 수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분자가 2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3차를 없애버리셔야 돼요. t 세제곱으로 없애주시고 2차의 개수가 1분의 2차의 개수를 하면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5t제곱까지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뒤에를 몰라요. 그럼 at 플러스 b 요 정도로 나와보자고. 여기는 뭐 극한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간다 치는데 두 번째 봐봐. 과거에는 이거를 가지고 인수를 찾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했었을 거야. 그러면 극한식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하는 거야. 항상 두 가지 극한식이 나오면 그 첫 번째는 분모형 분자형 확인. 이게 첫 번째예요. 현재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1을 대입하면 분모 0 가요. 그러므로 뭐 분자도 뭐 가야 돼요? 0 가셔야 돼요. 요게 첫 번째예요. 극한식 나오면 1번이야. 그럼 분자가 0 가니까 F1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원래 여기서 0분의 0꼴의 방법으로 인수분해 후 약분의 방법을 가는데 이미 우린 0분의 0꼴인 걸 알잖아. 그럼 0분의 0꼴을 이용하여 로피탈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 이런 데서 시간이 절약돼. 리미트 x가 1로 가지. 분모 미분 2x 플러스 1. 분자 미분 f 프라임 x. 그게 얼마다? 3분의 1이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그럼 1 대입해봐.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결국 f 프라임 1은 얼마다? 1이다죠. 네, 두 가지 정보죠. f1은 0인데 f 프라임 1은 1인 거예요. 끝났죠, 그럼. 여기서 f 프라임을 찾으면 되지. 3t의 제곱 10t 더하기 a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래. 1 집어넣어서 1 나오려면 a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또 1 집어넣으면 0이래.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죠. 1 집어넣으면 6에다가 플러스 b다. 너가 얼마? 0이다. 돼요? b는 얼마다? 7이다. 그쵸? 끝났어요. 그럼 A도 나왔고 B도 나왔으니 나머지 구하는 거지 여러분이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한 줄을 들어갔는데 조금 더 이쁘게 갈 수 있다고. 어떻게? 분모 0 가고 있으니까 분자 0 간다. 요거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 원래는 0분의 0꼴로서 뭐 해야 돼? 원래는 인수분해 후 약분. 그런 아이디어로 가야 돼. 원래는 인수 찾는 문제로 가야 돼. 인수에 대한 느낌. 0으로 가는 인수 x-1이 있으니까 분자에도 x-1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F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3차니까 뒤에를 2차로 잡아주시고 약분한 다음에 뜨르륵 뭔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여기서 귀찮게. 하지만 우리 로피탈이 정리되었으니 미분하고 미분하면 뭐하다? 똑같다. 그럼 F' X 미분하시면 2X 플러스 1. 1 대입해 주시는 순간 오케이. F' 1은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바로 해결되는 거야. 이런 데서 써먹자고. 이런 데서. 이거 안 써먹으면 이상한 거지. 그렇지. 학원에서 공부한 애들은 분명히 내신 때 이거 배운단 말이야. 서술형에는 못 써. 하지만 잠깐만. 원래 방법을 모르면 쓰지 마.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 원래 풀이 방법을 모르면 쓰지 마세요. 당연히 정석의 풀이는 알고서 사용해야지. 항상. 모르는데 사용하면 야매가 되는 거고 아는데 사용하면 어떤 스킬이 되는 거지. 가볼까?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할게. 너네 이 1, 2번 그냥 풀어봐. 로피탈 적용에 쓰지 말고. 그걸 못 풀면 쓰지 마. 기본 문제거든. 1번 문제는 미분계수 변형을 마구잡이로 해야 돼요. 되게 귀찮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합성함수의 미분과 그지? 로피탈의 정리를 알았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자, F1은 3이래. 3 대입해, 그럼.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FX 제곱이요. 구해달래. 자, 확인해봐. 극한 분모 0. 분자. 오케이. F1이 3이니까 0 가는 거 맞죠? 얘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0분의 0꼴 어떻게 계산한다? 귀찮으니까 위아래 미분 쳐. 분모 1이에요, 그래서. 분자 미분을 잘해야지. 분자 미분해봐. 6x 빼기 자자자자자 합성함수의 미분 껴들어갔어. 미분해봐. 겉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한 걸 곱한다. 이렇게 여기 x고 끝났어요. 1 대입해볼래 이제? 6 빼기 f' 1 곱하기 2가 되겠네. f' 1이 2니까 정답은 2네. 야, 이거 원래 기본 풀이는 되게 길어. 미분계수 변형하는 거. 여러분 처음 공부했을 때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거든. 엄청 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단순 짠짠 한 두 줄이면 끝나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그치? 두 번째도. 이 문제도 원래는 어떻게 하냐? 요만큼을 fx로 치환하는 거예요. 상수항 전까지를 치환한 다음에 0분의 0꼴을 쓰고 인수, 미분계수 이런 느낌을 쓰는 거야 원래. 근데 뭐 그냥 바로 가는 거지. 자, 여기서 얘들아 이제 신난다고 로피탈 먼저 쓰면 안 돼. 항상 극한식이 나오면 몇 가지 보는 거라고? 두 가지야. 첫 번째 분모형, 분자형 이거부터 보라고. 이걸 빼먹는 애들이 있어. 그냥 신나가지고 아우 로피탈 신나 이러고 그러지 말고 분모형, 분자형. 분자 0 가야 되죠? 어. 분자를 꼭 0으로 보내줍시다. 그러면 1-2 더하기 A. 너가 0이에요.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거나 미분계수 변형을 가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풀인 여길 fx로 치환하는 풀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뭘 쓰자? 로피탈을 쓰자. 어차피 0분의 0꼴이니까. 그러면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 분모 미분 1. 안 쓸게. 분자 미분 10x의 9제곱 신발 x의 8제곱. 이렇게 너의 결과는 b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나오시는 거라고. 얼마나 깔끔해. 너무 좋아요. 괜찮습니까? 넘어가 볼까? 아!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고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야.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만 써서 풀리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고 0분의 0꼴이 중간에 등장했을 때 한 줄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F는 Y축 대칭이에요. Fx가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인 함수를 뭐라 부르니? 우함수라 부르죠. 우함수. 그러면 이 우함수, 즉 Y축 대칭을 미분한 함수 있지? 미분한 함수. Y축 대칭을 미분한 함수는 무슨 함수가 나와요? 이건 알아야 돼요. 개념이에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인 함수를 뭐라 불러? 기함수라 부르죠. 기함수. 즉 F는 우함수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에 들어간 결과는 X랑 똑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부호 반대를 대입한 Y값들은 당연히 같아요. 또 F'은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가 들어간 녀석이 밖으로 빠져나온다라는 성질이 있죠. 이런 거 수학원에서도 다 배운단 말이야. 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사인 함수고 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코사인 함수니까 그때 한 번 더 배운. 어쨌든 요 성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봐. 내가 구하는 거 봐. 내가 어차피 구하는 건 요 극한을 구하고 구하잖아. 극한. 그럼 이 극한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F2나 F4는 숫자입니다. 다시 F2나 F4는 당연히 그 결과가 숫자죠. 왜? F라는 함수에다 2를 대입한 Y값, 4를 대입한 Y값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얘는 X가 마이너스 2로 가봐. 얘 0분의 0꼴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돼.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분모가 F의 마이너스 2 빼기 F2가 되고 분자가 F의 4 빼기 F4가 돼. 그러니까 극한을 받으면 분자도 0이 되고요. 자, 분모는 F가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없어진단 말이야. 우함수에서.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분모도 0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꼴이 맞네. 0분의 0꼴이 맞다면 우리의 정답은 어떻게 한다? 로피탈을 쓴다. 분모 미분. 자, 얘가 숫자기 때문에 미분하면 없어져. 그래서 F'X.
분자 미분. 얘 숫자니까 없어져. 아, 얘 미분. 겉에 거 미분,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 해서 곱하기.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 우리 정답은 들어와봐.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F 프라임 4가 되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4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럼 24. F 프라임 마이너스 2 어떻게 구하지? 프라임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다. 얘는 프라임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서 F 프라임 2로 계산. F'2가 2였네. 얘는 그럼 마이너스 2겠네. 정답이 마이너스 20이다. 사실 이 문제도 두 줄이면 끝나. 요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개념이어서. 이렇게 안 들어간다니까? 이거 원래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개념이 있는 문제인데 학교 시험에 나와서 객관식 나오면 딱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 더 마지막! 극한식! 0분의 0꼴입니까? 네! 확인돼요? 분모형, 분자형. F0, 1, G0, 4. 끝! 0분의 0꼴이죠? 그럼 뭐 해버려요? 로피탈 쓰세요! 분모 미분, 1. 자, 분자 미분. 숫자는 사라져요? 얘를 미분하는 거지. 쟤를 미분하는 건 곱의 미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더라. 이렇게. 네가 0이란 소리예요. 대입하면 끝났지. F'0, G0, F0, G'0. 물론 이거에 정석풀이를 들어가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미분계수 변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석풀이를 들어가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바로 미분 땡기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 G0은 4. 마이너스 24. F0 1. G'0. 우리가 구하는 이 녀석 G'0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24가 정답이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아, 내가 문제를 풀어나간 입장에서 0분의 0꼴이 등장했어. 그럼 그때 0분의 0꼴이라면 로피탈의 정리로 한 줄 만에 수렴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다음 줄을 가는 거지. 다음 것들. 그래서 그 한 줄을 내가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로피탈의 정리를 알려드렸으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지는 말고 항상 정석의 풀이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 같은 경우도 그냥 쭉쭉쭉 풀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서는 좀 사용하시고 이렇게 가자. 수투 다항함수에선 다 써도 돼. 솔직히 미적분 세계에선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은데 다항함수 세상이다? 수투다? 마음대로 쓰셔도 되긴 해요. 하지만 원칙 정석은 알고 쓰자.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로피탈의 정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우리 공개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3탄의 주제를 가지고 또 돌아올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같이 올려봅시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